안녕하세요. 당뇨강제입니다. 저희 보물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맥도날드. 자, 미니언즈 박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물을 한번 꺼내볼까요? 와! 자, 보면요. 자, 오늘 해피밀 먹으면서 이렇게 미니언즈 박스에다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박스가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미니언즈 해피밀은 다 먹었어요. 보시면요. 자, 똑같은 박스예요. 하지만 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두 개를 한꺼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안에 미니언즈가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피규어를 그때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답니다. 그때는 뭐 시간 제한 같은 거 돈어가지고 진짜 맥도날드 욕을 하면서 왔었죠. 하지만 원피스 때문에 풀렸어요. 자, 미니언즈를 보면요. 자, 노란색 바나나키 같이 생긴 그런 귀여운 캐릭터죠. 눈이 한 개짜리 친구도 있고 기다란 친구도 있고 자, 여기 대머리에 눈이 두 개인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2015년도 여름에 개봉했었고요. 그렇게 크게 흥행은 안 한 것 같네요. 자, 여기 보면은 종류가 있네요. 피규어가 기타 치는 스튜어트, 뽀사시한 스튜어트, 수다 떠는 밥, 용암 쏘는 케빈, 이집트 훌라 미니언, 뱀파이어 미니언, 행진하는 병사 미니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스튜어트, 뽀사시한 스튜어트, 수다 떠는 밥. 그러면은 옆모습을 볼까요? 여기에 미니언즈 한 명이 밑에 있고 한 명이 기대고 있고 한 명이 머리 위에 올라가 있네요. 자, 맥도날드 표시는 마치 개구리 같네요. 개구리 개구나이드. 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한 박스랑 똑같은데 제가 두 개를 한꺼번에 보여드린 거니까요. 자, 해피밀 구매 시 50원씩 어쩌고저쩌고 기부가 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를 한번 볼까요? 위에는요 이렇게 자, 빨간색 흰색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밑에는요 자, 이렇게 피면은 자동적으로 접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부를 한번 볼까요? 내부는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보관할 수도 있어요. 접어졌죠. 그럼 다시 어떻게 끼우냐면요, 바로 이렇게 세우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안쪽으로 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나가야 돼요. 바깥쪽으로 마치 입이 다물어지듯이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이 튀어나온 걸 여기 안쪽 홈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집 형태의 박스가 완성된답니다. 짠! 안에 뭐가 있으면 더 확실하게 딱 닫힌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미니언즈 종이 가방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3 포인트 얘기해 볼게요. 장점은요, 바로 귀여운 거예요. 자, 귀엽고 디자인도 이런 포장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동영상 리뷰를 해봤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미니언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게 장점이에요. 자, 단점은요, 밑에가 이게 잘 안 닫힌다는 거. 하지만은 안에 뭔가 들어가면은 잘 닫힐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 제품 수집 포인트는요. 미니언즈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박스도 충분히 수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요. 매일매일 새로운 장난감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놓치고 할 뻔했네요. 바로 크기예요. 자, 박스 크기는요. 바로 가로 12.7cm. 세로는요. 약 20.4cm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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